깔까리 하이입니다. 깔까리 하이를 여기 이제 멜빵을 다는데, 우리가 깔까리는 미끄럽잖아요, 그죠? 이게 약간 이게 배가 나오든 안 나오든 신으면 입으면 아무리 여기에 그 줄을 단단하게 묶는다 해도 이 재질이 미끄러워서 흘러내려요. 흘러내리고 또 여기다가 뭐 주머니에다 뭘 넣기라도 하면 당연히 엄청나게 흘러내리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나오는 이제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자, 이 멜빵은 절대 늘어나지 않는 재질. 이거는 단단한 천의 재질이에요. 늘어나지 않는 멜빵으로 이렇게 수선해서 박음질을 하고, 미끄러지지, 흘러내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 건빵 주머니는 원래 사이즈가 요만합니다, 요만해. 쪼만해요. 넣을 게 없어. 근데 이걸 군복에서 바로, 자, 기존에 있던 건빵 주머니에서 군복을 떼서 수선을 들어가면 이렇게 넓어지고 커집니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죠? 이래야지만이 여기에 어느 정도의 전복과 뭐 해삼, 아니면 우리 양파만 같은 거, 아니면 뭐 포켓을 좀 해도 양이 큰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주머니에 작아가지고 넣을 게 없어. 근데 이 정도 사이즈면 어마어마히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선을 한 겁니다. 깔깔이를 사면, 자, 포켓을 대용량으로 늘리고, 그죠? 쫙 같은 포켓을 엄청나 대용량으로 늘리는 거죠. 그 다음에 멜빵, 필히 멜빵을 여기다가 박음질을 해야 됩니다. 흘러내려서 못 입어요. 깔깔이 바지처럼 따뜻한 게 없는데 흘러내려서 이게 허당인 거야. 이렇게 수선해서 입어야 됩니다. 깔깔이 바지. Can't take it anymore. My mind's about to go to war. I need someone to save me from myself. To hear me cry when I call out for help. I blame it on the voices that are in my head. Wondering if they'll ever be put to Feels like I am close to reaching my wit's end. Holding out, but I'm about to blow it up like a volcano. Day to lose control. There's a fire in my bones. My sight gets blurry. 지금 문어를 잡다가 갑자기 뭐또 대회가 있고 또 거기에서 우승하면 전국대를 가야 되는데 또 이게 또 지기 싫어하는 이런 성격 때문에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또 전국대를 가야 돼. 6월 말쯤에 모든 게 끝날 것 같은데. 올해 제가 나물 100선, 산나물, 고산나물 100가지를 진짜 우리 건강에 좋은 거죠, 그죠? 오리지널 뭐 산상급에 버금가는 그런 나물들 100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아주 야심차게 큰 소리 쳤는데 뭐 대회 끝나면 끝났죠, 그죠? 게임 아웃이죠. 상황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이게 뭐 아예 산에 못 가는 건 아니고 뭐 나가긴 가죠. 근데 거의 뭐 진짜 보름에 한번 갈까, 한 달에 한번 갈까, 이런 식이니까 거의 뭐안 된다 봐야죠.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뭐 나물도 중요하고 유튜브도 중요하고 뭐 이래저래 다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그래도 뭐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후배들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그게 더 중요하죠. 올인해야죠, 올인. 지금 이제 우승하고, 이제 도대회 우승하고 나와서, 잠깐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밭에 왔어요. 이게 지금 안 하면
아예 이제 시간이 없어요. 매일 훈련할 때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잠깐 이제 하고 가니까 이게 뭐 하루에 한 골도 못 하겠더라고. 하루에 한 골도 제대로 다듬지도 못하고 들어가고 저녁에 또 퇴근에 어두워 할 때까지 해도 이래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 그런데 이제 대회가 끝나면 우승하면 잠깐 그 짬이 있잖아요. 그죠? 다시 소집할 때까지. 그래서 제가 뭐 3월 다 놀면 전국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작가 선수들이 부상도 많이 있고 했으니까 좀 쉬어라. 이제 몸 회복 좀 하고 그럴 시간 좀 주고 저는 그 시간에 짬을 해서 잠깐 파티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이제 커피가루예요. 저는 항상 이제 유박하고 개분을 뿌리고 커피가루를 이 개분하고 같이 섞어서 뿌려요. 그러면 땅이 상당히 부드러워져요. 공기가 잘 통하니까 이 커피가루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곰팡이가 생기고 이러면 부피가 늘어나요. 얼었던 땅이 이제 녹으면 이 우로 이제 윤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 커피가루도 여기에 이제 곰팡이가 생기면 부드러워지면서 부피가 늘어나. 그러면 자연적으로 토양이 공기가 잘 통하겠죠. 그죠?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땅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도 하고 또 이게 또 저거잖아요. 천연 또 이게 저 벌레를 이제 죽이는 게 아니라 벌레를 쫓는 역할을 하죠. 그 이제 이 동네에서 바닷가 쪽에 가면 커피 장사 제일 잘 되는 집이 있어요. 사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따로 드렸죠. 이제 제가 뭐 커피 가루 좀 남으면 밭에 뿌리게 좀 주십사 했더니 아유 뭐 가져가시라 이러더라고. 장사가 잘 돼 그런지 몰라도 아 커피가루 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 이 장사 안 되는 집하고 비교가 안 돼. 또 제가 가서 가루 가져오는 집이 장사가 잘 돼 기분도 좋고. 농학과를 지금 늦깎이를 해서 졸업을 해놨는데 이게 뭐 학기가 모자린다 해가지고 그냥 학점은 이수해놨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코스모스 졸업이죠. 8월에 졸업하죠. 예. 오늘은 무조건 저거 뭐나 저거 비닐이 포도까지 다 끝내야 돼. 사무실에서는 뭐 저를 히든크라고 부르고 하는데 저는 뭐 언론 인터뷰도 하고 뭐 했지만 히딩크가 잘했죠. 잘했고 대단한 우리나라 축구계의 역사를 바꾼 거 맞아요. 하지만 히딩크로 불린다는 자체가 저는 뭐 그렇게 다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히딩크라 부르지 마라 지단이라 불러달라 했죠. 지단은 선수로서 정상에 올랐고 감독으로도 세계를 또 정상에 올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단을 항상 모델을 삼고 있습니다. 이게 훌륭한 선수는 훌륭한 지도자가 돼요. 왜냐하면 선수로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술과 전략을 체험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 체험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면 거기다 더 얹어요. 자기의 지식을 자기만 갖고 있는 비법 노하우를 또 얹어. 그러니까 당연히 훌륭한 선수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고 선수 때 우승해본 사람이 트로피의 맛을 알잖아요. 그죠? 저도 전국대회를 우승하고 해봤지만 그 맛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안 해보면 영원히 못해봐. 도둑질도 해본 놈이 알고 떡도 먹어본 놈이 더 잘 먹는다고. 뭐든지 다 경험입니다. 경험. 이번 후배들은 상당히 운이 좋은 거죠. 어찌 보면 본인들이 하고자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전국이 아니라 뭐 전 세계 대회도 우승할 수 있어. 지금 김민선 선수 봐봐. 쇼트트랙 최민정. 와, 상대 없잖아. 본인들이 하고자 하면 못 이겨. 아시아 뭐 신체 구조 다 그 옛날 얘기야. 제가 이제 이 대회를 대하려다가 왜 이건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했냐면 운영 방식이 바뀐 것도 있어요. 제가 유리한 쪽으로. 그전에는 짜여진 공간에 짜여진 그야말로 영화배우 쇼였죠. 쇼. 지금은 안 해요. 무작위.
지금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진짜 준비 안 된 자들은 안 돼. 쇼만 해서는 안 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게 됐어. 그러니까 아 이번 기회는 확실히 승산이 있구나 하는 거 알았죠.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끝나봐야 알지만 그냥 돌아오지 않죠. 제 성격에 이거는 뭐 선수하고 감독이 지도자와 선수가 아주 하나가 돼야 돼. 동상이몽하면 큰일 나. 무조건 믿고 따르고 자신감 있어야 돼. 선수들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좋은 점은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제가 만든 종목, 제가 창시한, 창시자라 부르잖아요. 창시한 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누구보다도 저는 좀 유리한 입장이죠, 그죠? 시대가 좀 지났지만 제가 만든 그 기술을 가지고 솔직히 영웅철이가 만든 기술을 영웅철이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쉽게 생각하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양학선이라는 선수가 태어난 거고 그런 식이죠. 지금 하여튼 이 선수들은 여러모로 지금 좋은 조건에 있어요. 올해는 아무래도 상당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 기술이 오늘날에 자격증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만든 기술이 이 자격증 시험에도 들어가 있고 저는 뭐 늙어서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가겠지만 저의 그 제가 만들어 놓은 아 그 기술은 영원한 거죠. 아 그러니까 한편으로 또 보면 그래도 인생의 그림자를 남겼다는데 또 아 기분은 좋아요. 예. 막상 그 경기를 하는 후배들은 이 기술을 누가 만든지 알아 하면 다 모르고 있어요.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만든 건지도 모르고 모르고 하고 있는 거죠. 선수들은 막연하죠. 막연하고 두려움이 있고 뭐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기분 제가 다 알죠. 그리고 그런 또 막연한 기분을 상쇄시켜주는 게 또 지도자고 이번 전국대회는 결코 빈손으로 안 돌아오려고 끝을 보고 올라오고 지금 제가 칼을 갈았습니다. 절치부심이라 하죠, 그죠? 그럼 뭐니 해도 이 경기는 지도자가 하는 게 아니야.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선수들.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선수들의 마음가짐. 아,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거 안 해도 나는 뭐 직장 다니거나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왜 내가 힘들게 이렇게, 어? 개고생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 팀은 끝난 거야. 아, 이게 또 한편으로 나의 또 다른 하나의 지평을 열겠구나. 내 인생에 또 하나의 핵을 긋는구나. 어? 나의 또 새로운 스펙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긍정적인 또 마인드로 받아들이면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죠. 실제도 그게 맞고 힘이 들어서 남들이 못하는 걸 하는데 그게 거기에 대한 보상이 똑같이 이루어진다 이러면 그건 불공평하죠.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지. 해볼 가치가 있다는 거야. 충분히. 그래 젊었을 때는 뭐든 해도 돼. 그래서 올해만큼은 그 어느 해보다가 전국대회 우승할 확률이 좀 높아요. 확률이 좀 높고 또 저한테 상당히 유리한 또 룰로 바뀌어서 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실 서서 하루 종일 대표 서서 선수들 지도해 보면 이제는 저도 뭐 아직은 20대 30대들하고 달리기 안 지지만 아이 고개 아파 힘들어. 그 친구들 회복이 빨라. 뛰었다가도 금방 다시 뛸 수 있는데 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쉬어야 돼. 그러니까 올해 이제 좋은 결과 내고 이제 아이 뜀박질 쪽은 이제 은퇴를 해야겠어요. 후배들 중에 이렇게 가르쳐 보면
또 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크면 아 엄청난 또 지도자가 되겠다는 친구들이 한둘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되게 티가 나. 머리도 좋고 그 이해를 하는 애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너는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그것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든 반면에 아까 내가 말했듯이 가르치는 자기가 지금 배우는 그 내용 말고 자기 거를 추가로 이렇게 접목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런 친구들이 덜 있어요. 그 친구들 결국은 자기 내가 해보겠죠 나중에.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접목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효과가 있어야지만이 얘들 제가 가르친 방식에서 자기 거를 접목했을 때 더 나은 개선된 방향이다 이러면 했대. 근데 그렇게 연구하는 친구들이 한둘 정도 보여요. 이따금 보면 그런 친구들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물림이 되는 거죠. 아주 특별한 친구는 그렇게 아직까지 못 봤어요 제가.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잘하면 두 마리 토끼를 얻지 않을까. 제 뒤를 이을 또 뭐 제가 명장의 반열은 아닌데 아주 훌륭한 명장이 후배들한테서 탄생할 것 같기도 해요. 아, 제가 만든 종목 또 제가 경기를 치러야 되고 이제 떠들면서 밭골 하나를 이제 평탄 작업을 했어요. 민물고기 어머니 워낙 좋아하시니까 민물고기 한번 한두 번 가봐야 되는데 아 큰일 났네 이거. 할 게 없네. 아씨. 훈련하는데 이 밭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야, 그전 같으면 벌써 제가 3월 초면 다 이거 10이 다 하고 미네리 포토까지 다 끝내요. 제일 먼저 해 항상 여기 한 100개 정도 있는데 이 100여 가구 중에 제가 제일 먼저 항상 이걸 하거든. 근데 우리 지금 제일 늦었잖아. 아 이거 다 했잖아 남들. 싸겠어. 안에 지금 몇 집었어. 아 그냥 아주 1년치 스케줄이 한 방에 빵꾸 나버려. 딱 문어 그냥 제가 우리 사실 문어 지대 40kg짜리 기록 세우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최대한 잡을 만큼 한 제 예상은 한 30마리 예상했어요. 제 대물 대왕문어를 30마리 정도 이제 잡는 거 영상 이제 올리고 그리고 이제 본문어 이제 낚시하고 뭐 또 남문어 잡는 거 남문어는 또 그냥 낮에 잡는 게 있어요. 남문어로 가고 바로 4월 초부터 이제 제일 빨리 나는 개드름 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엄나무죠 엄나무. 드릅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 했는데 우리가 개드름 개드름 하는데 그게 개드름이 아니에요. 엄나무에서 엄나무 가시 엄나무 가시 엄나무 새순 민가시 엄나무 새순. 그래서 개드름 참드름이 틀려. 사람들은 다 그 까시는 걸 다 개드름 부르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설명을 다 해 드리려 했는데 아 참네 오늘. 그래 됐네요. 제가 아쉬운 건지 다른 분들이 아쉬운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쉽게 됐습니다. 이 달래가 그 전에 산에 가서 드릅 따러 갔다가 산에 가서 길에 달래가 완전히 사람 머리카락처럼 났더라고. 그래서 여기 뽑아준 거예요. 밭에다가 작년에 심어놨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원래 잘 안 올라와. 가을 되면 조금 올라오다 마라. 이게 내 몸 되니까 그냥 뭐 일대일 치고 올라오잖아요. 봐요. 달래 봐. 엄청나잖아. 올해부터 얘들이 씨를 안 치려고 달래 씨를 안 쳐 받으려고 내둔 거야. 내버뒀다가 이제 올해 이제 씨가 안 지면 저쪽에 뚝에다가 뚝으로 갖다 다 씨를 다 뿌릴 겁니다. 우리 식물 중에 달래의 씨가 가장 그 생명력이 강해요. 사람들은 그걸 아시는 분이 있을랑 모르겠는데 달래는 10년을 내비둬도 바짝 말라 있어도 나중에 갖다 심으면 싹이 올라와요. 참 희한한 식물이야 저게. 저는 이제 그거 몰랐지. 근데 어머니가 달래는 아무리 말하면 몇 년이 지나도 아무리 바싹 말라도 나중에 심으면 씨가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에이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하 진짜 뭐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옛날에 나무 두드러 갔다가 왜 못 찾는 6, 7년 지나서 베란다에서 뭐 봉다리 뒤지다 보면 달래 씨 나오잖아요. 막 그래 후타 온 거 심어보면 다 올라와.
희한해. 야, 나는 그래. 우주인들이 가면 이 보존하는 식물, 지구의 식물들 있잖아요. 생명력 강한 거. 그거 달래시 좀 넣어놨으면 좋겠어. 미래의 신양을 해서 지금 이제 저장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달래가 워낙 생명력이 강하니까. 아, 저 우주까지 나왔네. 우주까지. 아하. 참 재밌네. 농사 짓다 보면 이렇게 재밌어요. 아, 오늘 비닐까지 다 씌워야 되고. 다 해야 돼. 오늘 할 거 다 해야 돼. 아유, 저 옆에 아저씨도 밭에 와가지고 뭐 수다 떠느라고. 동네 아주머니보다 더 시끄럽네. 재밌어. 이게 이제 주말 농장이 저런 재미야. 와가지고 이제 아는 사람하고 옆집 농장주 하고 중얼중얼중얼 인생 얘기하고 뭐. 이게 이제 원래 이게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에요. 원래 이게 주말 농장이.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사실 뭐 좀 잘못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승만 때. 교회가 그 인디언들을 다 축출하고 그 넓은 땅을, 광활한 땅을 뺏었잖아요. 그러니 이거 농장주들이 하루 온종일 트랙터로 밭을 갈아도 한 번에 갔다 올까 말까 한 거리를 다 경작을 하는데, 그 광활한 농장을 경영을 하는데 이웃하고 거리가 어떻겠어요?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번 얼굴이나 보고 살자.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말 예배가 생기고 교회에서 이제 이웃 간에 얼굴 보고 소통하고 뭐 이제 친목 따지고, 그게 역할이 교회인데. 아,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됐지, 그죠? 요새 뭐 드라마도 희한해. 백세 경과 뭐 이상이 막 나오고 이러던데. 이게 종교는 그야말로 절대자를 숭상하는 거 좋아. 인간은 나약하니까. 하지만 내 정신적인 위안만 받으면 돼. 근데 이게 지금 사업이 돼버렸잖아.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취지가 잘못돼. 예수나 부처가 있었으면 아마 이 사실을 알면 좀 실망 많이 하실 거예요. 오늘날의 종교가 이렇게, 아, 사업수단이 됐다 생각하면 끔찍한 거죠. 싸! 종교는 종교고. 나는 우선 밭을 빨리. 뚝을 빨리 만들어야 돼. 본인이 잘 판단해야죠, 그죠? 종교는. 본인이 판단해서 성인답게 살아야지. 이성을 가진 인간이, 그, 팔랑귀를 가지고 살면 되나? 중심을 딱 잡고 살아야지. 그래, 좋은 거면 자기가 집에 남을 주나? 말이 안 되는 거. 에이. 그, 뭐, 다단계나, 저, 종교들 보면, 그렇잖아. 너를 위해서, 너만 챙긴 너를 생각해서. 내가 너니까. 에이씨, 개뿔 같아. 뭐, 고기 먹을 때 부르라 그래. 꼭 그럴 때만 너 챙기지 말고. 근데 사람들이 또 거기에 빠져들어서 가산을 탕진하고 또 나중에 파탄되고 이러는 거 보고 또 그 사람들 욕해요. 그런데 내가 욕하면 안 돼. 하, 보면 나 이제 내노란 엘리트들도 다 넘어가고 하는 거 그거 뭐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세뇌라는 거야. 세뇌의 무서움이야. 세뇌의 무서움. 세뇌라는 거는 누구든 세뇌가 되면 행하지 못해요. 근데 세뇌 안 빠지면 되지. 하지만 세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었는데 안 빠질 수가 있나? 에? 3일 동안 뭐 잠도 안 재우고 먹고도 안 주는데, 사람이 골망한데 그 계속 그 뭐 똑같은 얘기 반복해봐요. 세뇌 안 될 사람 없어. 그 옛날 군대 제대하고 우리 때 한창 유행하던 피라미드. 아, 진짜 말 더 하면 진짜 입에서 욕 나오는데. 군 동기 새끼 따라갔다가, 아씨, 쉽게 얘기해서 뭐 불임까지 하고 나왔어요. 그냥 못 나와. 그냥 못 나와. 거기 있던 친구들은 다 골망에 다 넘어갔어. 나 혼자 나왔어. 아이고,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그 세뇌를 알아요. 장담하면 안 돼. 그리고 빠진 사람들 욕하면 안 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놔. 안 넘어가고는 안 되게. 그렇다고 국가에서도 뭐 어떻게 하면, 아, 이거는 뭐 종교의 자유 침해한다.
주인의 또 사생활 침해다. 뭐 안 되게 하잖아 또. 아휴 참. 그러니 항상 경계하고 살아야 돼. 인간은 평생 인간을 이용해 살 것 같아. 일단 스스로가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가족들한테 꾸준히 평소에 거기에 관한 지식을 전달해 줘야 돼. 위험성을 부각시켜주고 사례를 보면 알잖아 사례. 그래서 유튜브도 많아가지고 그런 걸로 교육 그 자료로 사용하면 좋아. 제 것도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얘기 하면. 근데 한번 빠졌다 돌아오면 좀 사람이 자포자기해져. 그래서 이게 참 2차 피해가 무서운 거야. 살기 싫죠? 솔직히 그 뭐, 진짜인 줄 알고 다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가짜였더라 이러면 그 얼마나 그 험하겠어. 아, 비참하지? 자기 자신한테도 저거 하고. 또 있잖아, 보이스피싱. 아, 당한 자신, 얼마나 괴롭겠나, 그거. 응? 그거 다 남의 일 같지만 아니야. 누구든 당할 수 있어, 그거. 그래서, 항상, 주변을 좀 경계를 해야 돼요. 뭐, 각박한 인생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내가 아무리 정을 주고, 인생을 줘도, 받아들일 사람이 그게 아니면 또, 당장 내일 모레 또 남남이 돼. 아, 힘드네. 진짜 힘들어. 농사일은 힘들어. 하지만 해야 돼. 누가 대신 해주지 않거든. 뚝을 만들 때는 심리적으로 이제 아래쪽이 자꾸 기울어요. 아래 내려가게. 이랬으면 이쪽이 아래잖아. 이쪽이 자꾸 내려가. 그래서 밑에를 좀 이렇게 올려줘야 돼. 나중에 이게 가물 때 물을 주면 아예 다 흘러내려서 없어. 그래서 오히려 아래쪽이 약간 높게 뚝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물이 바로 배수가 안 되고 좀 이렇게 체류를 하겠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심리상 그 아래가 낮아지대. 그 희한해. 그 매년 해도 그러지 마라. 이제 해도 또 그래 되더라고. 아, 진짜 올해만큼은 어떻게 끝을 내야 되는데 이건 뭐. 해보니까 이 대회도 자꾸 해보니까 이제 때가 온 것 같아. 후배들 물려줄 때가 됐어. 히딩크가 그 목발 짚고 그때 감독했잖아요. 보기 안 좋더라고. 지금 팍 가르디올라 뭐 클로 무리뉴 뭐 이래 전성기인데 이 사람들도 계속 뭐 영원한 팝이 아니고 영원한 무리뉴가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또 나이 돼. 아, 그, 나이 먹고 하는 거 아니야. 아, 저는 한번 막상 이제 계속 뛰어봤는데, 뭐 못 뛰는 건 아닌데, 에이.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 하나? 제가 얘기했듯이, 항상 우승 문턱에서 무너졌고, 올해는 완전히, 진짜 유리한, 그런 이제 규정이 생기고 하다 보니 또 이 종목은 저한테 자존심이에요. 아, 내가 만든 종목을 내가 우승 못한다 이게 아 이거 진짜 자기감 좀 들더라고. 대회를 해보면 선수들의 의지야. 아무리 지도자가 날고 있긴 해도 안 돼.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야 돼. 패전병들 데리고 한번 다시 싸우러 해봐. 이길 수 있나? 지금 러시아 봐봐. 걸레가 대회가 돌아온 애들 다시 보내잖아. 그거 두려워 싸우겠어요, 그거? 예? 국가에서 내 뒤를 봐준다는 확신, 내 가족을 돌본다는 확신, 내가 부상이 돼도 철저히 나를 끝까지, 구해주고, 나의 은퇴 후까지, 나를 국가 돌봐준다는 그 믿음. 아, 그럼 싸우지. 왜 안 싸워, 그러면?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가. 사내는 뭐야 명분이잖아. 나를 알아주는 장수한테는 목숨을 바치라 했잖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장수한테 왜 목숨을 바쳐? 그 장비 봐. 부하들한테 그 목 잘렸잖아. 자기 부장들을 알아줘야지. 자기 직근 부하들. 믿을 수 있는 부하들밖에 더 있나?
그럼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지. 누가 목숨을 내겠어. 선수들이 내가 왜 싸운지를 모르고 내가 왜 경쟁을 하는지 뭐 이런 의문을 갖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하나 많아야. 근데 이제 왜 그 얘기하냐면 대회를 거의 한 10번 내가 전국 대회를 나가고 뭐 매번 우승 못하겠어서 많이 무너졌죠. 지도자로도 가고 제가 직접 이제 대륙부도 가고 해보고 뭐 하여튼 대회를 많이 나가봤어요. 요청도 있고 이래서 많이 나가보고 했는데 내가 느끼는 거지만 선수들이 하고자 해야 돼. 눈빛이 틀려 하고자 하는 애들은 불이 나 눈에. 예, 우리 뭐 우승할 때 그랬다더만 이제 2003년이죠 중국 대회 우승할 때 사람들이 우리 보고 눈에 불이 난대. 예. 그만큼 우리는 절실했고 쭉 준비가 됐었어요. 남들 진짜 비교가 안 되게 우리는 훈련이 돼 있었죠. 가히 그러니까 범접하지 못할 정도까지도 훈련을 했어. 악랄하게 했어. 지금 시대 그래 하면 난리나 갑질이라고 완전히 바로 그냥 투서도 가고 뭐 현대판 노예니 얘기 나와. 근데 우리 때는 목표가 그런 전국대회 우승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했어요. 예, 그러더라고. 눈에 불이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가보면 이런 느껴요. 나는 워낙 많은 대회를 치러봐서 올해는 쟤네들이 우승하겠다는 거 알아. 왜냐면 크게 봐서는 다 후배들이잖아. 눈빛이 틀려. 눈빛이 살기가 도다. 예, 눈에 불이 넘쳐. 그거 딱 보면 알죠. 훈련 가서 했다는 얘기잖아. 그거 뭐 여지 없어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이번도 내가 대회 나가서 우리 애들하고 타 시군의 애들을 이렇게 같이 봤어요. 당해보죠. 제가 보니까 우리 애들 눈빛이 제일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내심 그냥 우승할 거라 알고 있었어요. 안 때 봐도 알아 그건. 근데 그런 게 다 보입니다. 제가 뭐 게시타포 같은 스파르타고 그런 이제 뭐 그렇게 가르치는 지도자도 아니고 저는 하여튼 뭐 개인의 능력을 존중해요. 하지만 제 노하우도 또 저는 뭐 나르시 프라이드가 엄청나고 저는 항상 그냥 저한테 상대 없다 생각해요. 그 자신감은 저한테 항상 있고 무엇보다 선수들의 의지죠. 의지 하고자 하는 의지. 이번 애들은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가르친 거예요. 의지 없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뭐 하면 야 제가 바보지. 야 그래 니 시한테 오다 가라 이러지. 그럴 거면 하지 마라 이러지. 근데 애들이 아이고 딱 보니까 눈빛이 아주 하겠다는 열의가 딱 보이더라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 믿더라고. 1등 만들어 줄 테니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눈빛이 이게 진짜 뭐 우리가 될까? 구라 아니야? 뭐 이런 게 아니야. 딱 아주 뭐 속으로 그랬죠. 이 친구들은 기필코 내가 최고 높은 단상에 올려준다 했죠. 아마 그래 될 겁니다. 전국대회도 뭐 사람이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면 다 돼요. 결과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 나와. 껌이야 껌. 인생은 다 껌이야. 대회를 은퇴할 기념 이제 그런 각오로 지금 나가니까 사실 내 대회는 안 나갈 거예요.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고비 아파. 그리고 했던 말을 지금까지 했던 말을 수만 번 했잖아. 수만 번. 몇 년을 했어. 똑같은 말을 너무 힘들어. 이게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 코치들은 진짜 그냥 거저 먹는 거야. 선수가 이 땅 바뀌잖아. 매년 바뀌어. 그러니까 했던 말도 진짜 소름 끼쳐. 전년도에 했던 말을 새롭게 청소 다시 해야 돼. 그건 고문이야 고문.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 선수들을 데리고 우승을 시키면 그것도 또 문제야. 다음 연도에 또 새로운 애들을 데리고 또 새로운 말 또 해야 돼. 이래도 또 해야 돼. 저래도 또 해야 되고. 그게 힘들어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반복해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 단지 제가 이제 2등까지도 하고 뭐 우승부터까지 가고 다 그러다가 지금 아직 제일 높은 단상에 못 올라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지. 이제는 올라서도 못 올라서도 이제 끝내려고. 왜냐? 또 이 새로운 일이 생겼잖아. 그죠? 열심히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러다가는 죽도 없다는데. 세월만 까먹고. 후배들 인생이 한번 큰 힘이 되고 죽어자 해서 노력해봐야죠. 아, 방풍이 지금 잘 올라오죠, 그죠? 아주 뭐, 싸게 아주 뭐, 파릇파릇합니다, 파릇파릇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20폭이 되겠네. 아, 옛날 생각나네, 옛날 생각나. 의장대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저번에 삽 좀 돌렸죠? 지금 뭐, 러시아 군들이 총알이 없어서, 아, 나무 토막 들고 돌격하고, 삽을, 야전삽을 준대요. 근데 야전삽도 들은 사람은 또 그나마 좀 낫대. 그냥 빈 나무 토막을 들고 돌진 않았는데, 너 가서 죽어, 이거지. 이런 삽이라도 주면 좋지. 우리는 삽이 이게 무기야. 아, 옛날에 진짜 많이 들었다, 이거. 오싸. 오싸. 좀 돌리죠. 옛날에 이거 하루 온종일 던졌어, 하루 온종일. 야, 아, 잠시 심심해서 한번 돌려봤어요. 잘한다는 건 아니고 재미로. 의장대는 아닙니다. 삽장대입니다. 삽장대. 잡히는 건 다 돌리죠. 돌 던지고 돌리는 건 다 하죠. Can't take it anymore. My mind's about to go to war. I need someone to save me from myself, to hear me cry when I call out for help. I blame it on the voices that are in my head, wondering if they'll ever be put to bed. Feels like I am close to reaching my wit's end, holding out, but I'm about to blow it up like a volcano. Another day to lose control. There's a fire in my bones. My sight gets blurry, pushing back the tears. Should take a leap of faith and face my fear. I blame it on the voices that are in my head, wondering if they'll ever be put to bed. Feels like I am close to reaching my wit's end. 오늘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저쪽에 30평은 다 했고, 여기는 이제 부추하고 대파, 마늘, 밀크죠. 그죠? 여기 마늘도 있고, 시금치, 그 다음에 대파 이렇게 있어요. 내일은 이밭을 해야 돼요.